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폴더블 시장을 체크해봤다면 OLED 시장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OLED 시장, K-디스플레이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우선 1분기에는 예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적자로 인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데 얘는 단연 애플의 OLED 공급이 감소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고정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수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교체 수요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한껏 올라왔던 이 교체 수요가 한번 있었고 2, 3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수요 회복기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OLED를 적용한 첫 아이패드를 출시했다라고 함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패드에는 뭐 국내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보여져서 우리 기업들이 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국내 K-디스플레이 시장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신제품을 더 빨리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또 하반기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일에 아이패드 프로 2종이 공개가 되었는데 11인치와 13인치 각각 국내 업체가 패널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인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인치는 LG 디스플레이가 전담해서 패널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아이패드 프로 OLED 패널 전체 공급 비중이 이 기업의 총 60%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월 1분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3분기에는 흑자 기조를 보였는데 1월에 다시 적자 전환을 하면서 1분기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반등하겠다, 상황을 좀 바꿔보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이는 부분은 이 지금 뭐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TV나 이 모바일 그리고 IT 전체 산업 전체 부분에서 특히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 부분에서 실적 반등을 한번 꾀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 경영 방법, 운영을 좀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나 이 OLED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공급량 중 30%가량을 이 아이패드 프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좀 줄어든 상황, 역시나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에 좀 집중을 하면서 특히나 그 부분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실적 개선을 해보겠다, 좀 상황을 바꿔보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니터,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특히나 프리미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시장을 확대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렇게 OLED 시장 두 기업을 중심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선 우리 정부도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지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디스플레이 이 국가 전략 기술 5개에서 6개로 추가 지원을 하면서 뭐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더 투자하려는 의지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 지금 폴더블 시장이 2분기에 하반기에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나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필두로 어떻게 가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핫한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44만 6,500원대에서 걸려 있고요. 투자 주의 종목이네요. 윤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와, 삼양식품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다고? 이제 뭔가 좀 시장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크게 1분기에 숫자가 나오는 섹터가 뭐 오늘 말씀드린 음식료, 그죠. 그리고 화장품, 뭐 변압기, 뭐 조선, 보험주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도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거의 서프라이즈급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음식료도 사실 삼양식품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천국의 계단으로 올랐더라고요.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라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상한가는 솔직히 조금 투머치하긴 했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실적주로 자금이 쏘이고 딱 이 시기에 이제 리포트가 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다 보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시장에 이렇게 수급이 변화
변화한다든지 특별한 재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 결국엔 실적주밖에 볼 게 없고 가는 말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장세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링콘2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했더니 계속 가는 모습을 보니 아, 삼양식품도 이렇게 된 거 계속 봐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 소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분식 장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불닭 넣고 오늘은 바나나 우유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 지금 김밥, 김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좀 핫한 섹터이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 스낵 해외 총 매출이 2,860억 원, 연평균 무려 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글로벌, 너무 좋아해요.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린 아기가 생일 선물로 맞아요. 이 까르보 불닭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말 미국에 이게 없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삼양식품에서 엄청난 많은 양을 줬던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이 삼양식품의 열기를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은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 미주 지역 수출액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수출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이 까르보 불닭 매출 비중이 한 34.45% 그리고 불닭 오리지널이 33% 이 두 가지가 지금 메인으로 크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월마트, 코스트코 등 이 주요 유통 채널의 입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까르보의 인기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1분기 64%, 올해는 75%로 확대 그리고 연간 해외 매출 비중도 이제 73%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멈출까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대세 상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사실 또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라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음식 라인업도 같이 간다고 하니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당연히 상한가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영향을 보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니까 최대 목표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투머치하게 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정이 온다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것도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말하는 사이에도 S&D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불닭볶음면 관련 해서 기업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삼양식품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5% 가깝게 하락세 25,1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IP 쪽이 최근에 좀 실적이 다 안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퀄리타스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였고요. 그 오늘장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자면 벌써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닭볶음면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김밥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반도체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반도체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NPDU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AI 플랫폼 IP 솔루션 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도 전 세계 유일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NPU IP 인라이트를 좀 출시를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포인트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좀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반도체 분과 1차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동사가 여기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 개발자 회의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픈엔치 테크놀로지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쉬어가는 반도체 IP 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재룡전기입니다. 네, 이제 AI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죠.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1,000를 찍느냐, 뭐 반도체 조정이 끝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전력이 워낙 또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조정 시에는 정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같이 했었던 LS도 계속 주가가 상승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플 때는 이제 다른 쉬어가는 전력기기 조정일 때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재룡전기가 좋아 보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수주 잔고가 많고 북미 고객사를 다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8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정 시에는 이제 전력 중에서도 재룡전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이랑 바조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을 긴 숨으로 함께 보고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